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대벤저 컨텐츠 루인포스 실드. 제가 공포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공공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공공 이탈인데 저 공 12퍼 빼고 보공 40을 넣어야 좀 많이 세지거든요.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자 50세트 살게요. 자 갑니다. 루포실 윗잠 보보공 이탈 띄우기. 제발 원기형님 기적같은 행운을 나에게. 자 이거는 가리지 않고 합니다. 진짜 이거 보조무기랑 무기 쪽 윗잠 큐브가 진짜 힘들거든요. 이게 정말 안 나와. 오! 아 제발 나오겠냐? 이게 안 나온다고. 나올 리가 없어. 졸라 안 떠요. 네! 안 돌려도 될 것 같다고요? 잠깐만. 야 그냥 이거 돌리지 말라고 하는데? 해방당하고 엔드스펙 기준 무기 보보공일 경우에 보조 보공보공 구랑 보보공이 아주 조금 좋습니다. 지금은 무조건 돌리는 게 좋은데 지금 좋다고 돌리기에는. 아 그러면 뭐에 돈 쓰죠? 야 엠브를 돌리라는데? 동생 중에 최고 동생은? 동생 중에 최고 동생은 바로 공겜 동생이지. 공겜이 성씨는? 공겜이 성? 아 잠깐만 맨날 공겜이라 불러. 아 맨날 공겜이라 불러서 까먹었다 씨. 기다려봐 생각해낸다. 감사합니다. 아 팡이 공겜 팡 나간다. 어디가 안돼. 열혈이 두 개여도 본명을 모른다. 아 정이었던 것 같은데. 아! 괴츠님 공겜아! 아 찾았다! 공겜 형님 월요일 휴방 반납시키고 12제획 이틀 연속시키죠? 아니 그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. 아 이름 알고 있었거든? 만개 감사합니다. 그러시죠 유충형. 아 공겜이 만개 고마워! 아 월요일 휴방 반납시키고 12제획 이틀 연속 대단치 멸망 키우키우. 아니 맨날 닉네임으로 애칭으로 부르니까 이름을 안 부르듯 하니까 헷갈린 거지. 그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잖아. 형 아인 누른 적지 말고 지금 바꾸자 키우키우. 오케이. 자 방송 하루 아인 눈 하겠습니다. 아 누나 하나만 바꿨는데 스릴러 됐네. 결과는 제가 헬스 진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. 좀 근육이 좀 늘어난 것 같나요? 아니요 저 복구할 자신이 없어서요. 아니 근데 유치님 23성이요 그 뭐야 강화 이벤트 때 하시는 게 좋아요. 여러분 1트만 하면 1트만 안 해도 된다고요? 아 뭐 1트만 해보죠. 뭐 어렵나요? 뭐 쉽죠 1트는. 아 복구하면 그만이야. 21성으로 쓸게요. 응? 뭐 한 번만 누르면 복구 아닌가? 수고요. 어빌리티 보공구의 크리 20? 이거를 안 건드는 게 맞는 것 같아. 근데 재사용은 20% 띄울만 하지 않나? 대변전은 재사용 중요하거든. 실체 때문에. 그 재사용 20% 해가지고 좀 스펙 업그레이드 합시다. 저 다 썼을걸요? 오 있네? 이럼 재사용 한 번 더 띄워놓고 해보자. 근데 웬만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맥스가 안 나올 거야. 이렇게 해놓고 해볼게요. 아 보공구의 크리 19. 와 크리 20에 보공구. 아 아까운데. 자, 마지막 하나. 아 뜨겠냐. 재사용 이거 따로 돌려가지고 20 띄우는 게 맞아. 23성으로 평균회기 가자. 널 제물로 바치고 하면 잘 될 것 같은데. 그냥 쓸게요. 임시 평균회기 간다. 아 이거 아잉룸 때문에 안 뜰 것 같은데 오늘. 일단 오늘 매소 많이 써가지고 누들팡 보스레이드 하자. 매소를 오늘 어빌리티로 쓸데없이 돈 낭비해가지고 평균회기 해야지. 창고에 넣어두고 얼마 버는지 봐주시면 안 되나요? 해드릴게요.
해도 꿀이에요. 와, 생긴 거 봐. 붕어빵 먹고 있어요. 어, 역겨운데요? 와, 붕어빵 먹는 거 봐. 와, 개빡쳐. 와, 오늘 득템 한 개도 없어. 와, 놀금도 심지어 얼마 안 나온 거 같은데? 놀금 3장, 강환불 하나, 영환도 없네? 아니, 아니, 그냥 오늘 득템이 아예 없네요. 그냥 볼 필요도 없겠다. 야, 데몬 어벤져 수로 빌드를 내가 아예 모르거든? 배워서 한번 제대로 쳐볼까? 상조님한테 배워보자. 상조님 계실 것 같거든요. 아! 아, 자러 가셨는데? 데벤져 수로 빌드 아는 사람. 그냥 빌드 없이 가겠습니다. 나중에 여쭤볼게요, 그냥. 정확히 아시는 분 없는 것 같아서. 어, 동단이 오셨다. 동단이! 얘 수로 빌드가 어떻게 됩니까? 입장 전 2어축 사용. 2어축 30초 남았을 때 입장. 3, 2, 1 보호 디멘션? 그럼 디멘션은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. 마지막에 못 쓸 것 같은데? 그러면은 도핑 없이 해보자. 그러니까 오라이폰 쓰고 2어축을 써요. 30초 남았을 때 입장. 아, 시드링 교체는 안 합니다. 3, 2, 1. 이렇게. 이렇게 하라는 건가? 18900죠? 디멘션을 바로 써야 된다. 엠버 릴을 빠르게 쓰고 디멘션을 늦게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와야 되네. 엠버 릴을 좀 더 빠르게 써야 되네. 와, 만, 거의 19000점인데? 쿠킹 안 먹었네. 와, 쿠킹 먹었으면 입안 나오겠는데? 저 영매만 다시 좀 리필하면 한 번 더 해볼까요? 아, 근데 2만, 2만 됐다. 우와, 레벨 241 2만 점. 미쳤다. 야, 졸라 레전드인데, 얘들아? 아니, 루드, 아니, 레벨 241인데, 씨발, 수로가 7,000점 밖에 차이 안 나요. 아델이랑 이 도라이 같은 게임. 아델이 10억 박았는데, 아, 개빡치네. 아, 10억 넘게 박은 것 같은데. 자, 일단 여러분들, 오늘 메이플 스토리 방송 여기까지.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, 녹화를 종료합니다. 안녕!